저 찡은 계속 가거든요. 늙어도. 늙어도 찡은 계속 갑니다. 왜? 찌릿찌릿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몸이 늙어서 뭐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찡은 계속 가는 거요. 이해가 되죠? 찡은. 그렇지. 근데 찌릿찌릿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현역 조기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지 점점 부부가 잠자리하는 시간이 터울이 길어지더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장로님? 왜 모르는 신용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주 잤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 이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아하, 이러다가 우리 부부도 언젠가는 부부가 아닌 친구로 바뀌겠구나. 다시 말하면 뭐가 꺼져가지고 찌릿찌릿이 꺼지고 찡만 남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부가 잠자리를 몇 번이나 할까? 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인간이 여기서 출생해서 여기서 사는 동안에 8, 90년인데 살고 죽고 나면 이제 영은 찌릿찌릿이 없어지는데 그나마 적어도 결혼을 하면 25살에서 30살 먹어야 되고 이게 한 70, 65세쯤 되면 끝날라나? 70세?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 70까지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 40년인데 그러면 내가 이 찌릿이 꺼지면 영원히 찌릿찌릿을 할 수 없는 이 찌릿이 얼마나 한 번 한 번이 귀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 부부가 한 번 잠자리를 들 때 그냥 들면 안 되겠다. 그냥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들기 원할 때 남편과 아내가 목욕을 깨끗이 하세요.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가운을 하나 만들어. 가운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종을 하나 사다가 놔. 그리고 땅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인생 살 동안에 허락하신 찌릿찌릿을 이 밤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신성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다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간에게 허락한 그 중요한 기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모른 채 손을 잡으면 같이 본질과 맞고 육체와 육체가 맞아서 찡과 찌릿찌릿이 결합이 돼야 되는 그 순간에 저리 가야 꼴도 베기 싫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바보 같기는, 어리석기는, 부부가 한없이 손을 잡으면 잡아지는 건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보세요. 할머니까지 안 가도요, 조금만 나이 들면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도 없어.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에? 할머니,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하냐고. 이게 할아버지요? 에?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아니, 뭐 이게 할머니가 부끄러워해. 아니,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하냐고. 에? 아, 얘기를 해봐, 얘기를. 어허이. 어떻게. 에? 아, 얘기를 해봐 좀. 아이, 엄청 부끄러워하네. 그 옆에는 어떻게? 할아버지 없어? 그러면 있으면 찌릿찌릿 해봤어? 아니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 그 귀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언제 아느냐? 돌이킬 수 없을 때. 아르면 뭐요? 이미 다 끝나고 지나고 체념하고 사는
바보같이. 나는 그래서요 꼭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그냥 출근시키지 마라. 꼭 뽀뽀라도 해서 출근을 시켜라. 어떤 마음으로? 오, 이 뽀뽀.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뽀뽀. 여보 사랑해요 하고 내보내면요 남편들 거의 그러면 뭐요 아침부터 이거. 그러면서도 나갈 때 보면 개시 굴러넣듯이 나갑니다. 왜? 사랑받는 남편은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빌빌대는 줄 아세요? 신랑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 늦기만 했다 봐라 그냥. 그런 남자 나갈 때 보면 걸음걸이가 터덜 터덜 약국 가서 바깥속 우르사 사 먹고 간다는 거. 왜? 허해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책이 나왔어요. 뭔 책이? 아침에 아내의 키스 받고 나가는 남편이 직장에서 수입이 30% 이상 더 받는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요. 그게 본질이요. 나는 그게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짐승도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는 흙이 좋아서 소가 한 마리가 다 갈아. 이스라엘은 흙이 안 좋아서 황소 두 마리, 다섯 마리가 갈아야 돼. 땅이 안 좋으니까 그걸 황소 한 마리면 갈게 한다는 거예요. 왜? 멍에를 딱 쥐고 이랴차차 미냐 막 황소가 힘들면 막 입에 거품을 품는데요. 막 퍽퍽퍽 힘들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암소가 옆에서 하고 핥아주면 으아차차 다 갈아버린대요. 근데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요 대단해. 제가 솔직히 매번 설교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저도 죽수는 날 있지. 벌써 설교 죽수면 내가 알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벌써 어깨가 처져가지고 나가. 그래서 나서고 집사람 부목사 죽서서 인사할 때 내가 미리 선수 쳐서 얘기해. 여보 오늘 설교 좀 죽섰지?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그런 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앉아있는 교인들이 불쌍해. 어젯밤 늦게까지 텔레비전 볼 때 내가 알아봤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죽이 더 맛있다. 요즘에도 설교 끝나고 점심 같이 먹거든요. 내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속삭해. 뭐라고인가 들어보면요. 여보 당신은 이제 설교 천재를 지나서 만재다. 어쩌면 그 본문 속에서 그런 기가 막힌 내용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요.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아 한 주간 동안.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아유 그걸 설교라 아유 진짜 나와 앉아있는 교인들이 불쌍해. 그러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돼 있었을까. 남편의 무능함도 있지만 내조의 잘못됨은 혹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묻고 싶어. 여러분 남자는 철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부터 철이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아담이 내가 철이 없는 걸 아냐면 선악과를 그날 가서 먹었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먹었겠지. 그러면 챙겨야지 여자를. 당신 요새 어디 다녀? 응? 그러면 그때는 죄가 없을 때니까 선악과 있는 데 갔다 왔어. 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지마. 이렇게 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대사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뭐든지 대사 두는 건 남자들 스타일인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그려. 그러니까 그게 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자가 철들기를 바라지 마세요. 왜? 철들면 죽어. 그러니까 안 들고 살아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두 개 다 좋으면 좋지만 그 두 개가 안 좋을 때 하나라도 좋다고 보면 그냥 그저 살아있어서 건강한 걸로 감사하고 다만 여러분이 노력을 잘해서 내조를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게끔 여러분이 잘 유도를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신랑은 저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신랑이라도 코드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코드를 만들면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남편으로 하여금 사랑받고 사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 식탁에서부터 본질이 회복돼서 쓴나물 놓고 정말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웃음과 기쁨을 구분을 못해요. 아이고 어떤 분답이야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야.
야, 이 자식아, 저 자식이라고 하지 마라. 봐봐요. 기쁨과 웃음이 같은 게 아니오.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예? 웃었다고 꼭 기쁜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 예.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웃었다고 꼭 기쁜 건 아니다. 시작. 왜냐하면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노래 속에도 있잖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은 웃는데 가슴이 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래. 세상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봐.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웃으라.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현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추구한다? 본질을 추구한다. 성경은 본질을 추구한다. 시작. 신도 그래요. 신도. 뭐도? 신도. 신이 보이는 신이 있고 보이는 신은 현상이죠. 안 보이는 신이 있어요. 이게 진짜다 이거지. 신이 보이면 이미 신이 아니에요. 시작. 이미 신이. 신은 안 보여야 신이지. 무슨 신이 보이는 게 그게 무슨 신이여. 알지도 몰라가지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야 이놈아,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본질의 하나님을 현상화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추구하는 그 추구가 잘못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면 이미 보인다는 얘기는 유한해진다는 말인데 유한해지면 하나님이 아니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뭘로 만난다 이거요? 본질로 만난다. 하나님은 현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만난다. 시작. 그럼 하나님은 현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오 본질로 만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무조건 큰 것을 좋아해. 뭐를 좋아해요? 큰 것. 그러나 교회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작은 것도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의 중요함을 좀 아시기를 바래요. 아, 나는 요즘에 하고 싶은 말이 내 마음에 너무 많어. 그래서 이거를 막 설교로 이렇게 쏟아 놓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듣나 봐.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개가 있어요. 5만 개가 있는데 그 5만 개 교회 중에서 3천 교회 목사님은 목회할 맛을 내고 목회를 하고 4만 7천 개 목사님들은 거의 지금 목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럴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큰 교회에 대한 상대적 어떤 빈곤함과 박탈감에 그냥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거는 진짜 성경적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은 크면은 성공하고 작으면 실패하고 많으면 성공하고 적으면 실패하고 높아지면 성공하고 낮아지면 실패.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지 교회는 안 그래.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31171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딱 고르면 그게 뭔 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몇 명 놓고 한 줄 아세요? 니고데모 한 명 놓고 했어. 니고데모 한 명. 아,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몇 명 있을 때 설교했다. 한 명 있을 때. 그게 성경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중요한 설교를 갖고 나왔는데 조금 앉아있으면 17절을 설교를 해야. 16절은 아꼈다가 언제 하려고?
많이 2만 명 모였을 때 하려고.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크면 큰 대로 성공한 것이고요, 적어도 적은 대로 성공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면 큰 대로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성공한 것이다. 시작. 크면 큰 대로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성공한 것이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능력의 차이가 있지. 그럼 그 인정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요. 아니면 뭐 내 아파트든 그냥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아. 근데 신랑이 돈을 벌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나도 그냥 혼자는 못 살 것 같아서 같이 벌었어. 갖고 1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 벌어가지고 20만 원 11주 떼고 쩔려고 살더니 150만 원이 들어가.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자, 200만 원 벌어서 180만 원 쓰고 170만 원 쓰고 3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 13평짜리에서 살아. 뭐 잘못됐어요? 아무 잘못 아니요. 그냥 행복해. 근데 문제는 31평 놀러 갔다 오더니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놈은 31평에서 살고 말이야. 어느 놈은 13평. 그게 능력 차이라니까. 그걸 인정하자니까. 그러면 31평은 행복한 줄 아세요? 45평 갔다 오더니 열받고, 45평은 63평 갔다 오더니 열받고, 계속 열받는 거야. 이 우리 국민이 지금. 그러면 열 안 받는 사람이 누구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근데 그 어른 봐봐, 얼굴에 웃음이 없잖아. 그 부자가 거기다 대고 기자들이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꼭 그 어른 하시는 말씀이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5년 후가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아니 세상에 그 부자가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해.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는 전혀 걱정이 없이 살아. 참 세상이 이거 묘하다. 내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사님이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도 더 큰 교회 있고요, 아무리 교인을 많이 모아도 더 많이 모은 교회 있는 거요.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감사하면서 교회 성장해 갑시다. 아멘. 너 안 오네. 할렐루야. 아멘. 크면 성공한 것이고 적으면 실패한 것이다. 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부흥회를 했는데 많이 모이면 성공한 것이고 조금 모이면 실패한 겁니까? 조금 모이면 조금 모인 대로 성공한 것이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성공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식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 교회가 세상식으로 생각하냐고. 진짜 교회는 교회식으로 살아야지. 아멘. 아멘. 초대교회에 설교를 진짜 잘한 사람이 베드로요. 베드로는 한방 설교하면 몇 명씩 회개했어요? 3천명. 많을 때는 5천명. 진짜 베드로는 설교 잘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하고 맞아 죽었어요. 설교하고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스데반 집사도 잘했다, 나는 그래. 맞아 죽었지만. 그러면 이제 또 연구를 해봤어. 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밑에서 회개하고 스데반은 맞아 죽었을까? 내가 설교 본문을 연구해보니까 깜짝 놀란 건 베드로 설교보다 스데반 설교가 더 잘했어. 똑같이 성령 충만한데 역사성이 스데반 집사가 탁월해요. 스데반 집사가. 왜 그런가 봤더니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풀려든 거고요, 고기 잡다가 목사님 된 거고요, 스데반 집사는요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는 그 수도 없이 많은 교인 중에 7명 뽑을 때 들어갔으니까 지식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격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더 훌륭하지. 사도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지, 해박한 지식에. 근데 왜 맞아 죽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궁여지책으로 답을 하나 찾은 것이, 그것이 목사하고 집사하고 차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찾은 거야. 왜?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힘들어. 이 요새 생활이.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낙심하니까 할아버지가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아 인생 힘든 거요. 힘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랬어. 아 그리고 있더니 아들이 딱 오더니 아빠 인생 힘든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잖아. 누구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한데 이 자식아 네가 뭐한다고 껍질거려. 이 자식아. 아니 왜 똑같이 말했는데 아까는 맞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자식아 그러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 차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니까 회개하고 스테반은 집사니까 그냥 던졌다.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를 봤어요. 자 베드로가 회개해서 3천명 5천명씩 회개해서 굉장한 것 같았는데 그 열매를 봤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 그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었는데 그 맞아 죽는 그 천사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이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 같은 그 모습 속에 충격을 강하게 받다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그가 다시 사도가 됐으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베드로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 나인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한테 은혜 받은 나인인 거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구원은 베드로 설교의 영향력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영향력이었다. 왜?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을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의 젖줄이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바울. 그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스데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 설교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 설교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그거를 연구해봤다 그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도 회개한 것 같지 않지만 많이 안 모여서 집회가 큰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느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아냐 그 말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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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벌써 사람이 조금 모이면 아이고 이번 집회 실패해서 별로 안 모여. 왜 실패했어요? 조금 모이면 실패고 많이 모이면 성공인 게 교회요? 그건 세상이지. 그 개념을 바꿔야 돼. 오늘 여러분이 그 개념을 바꿔야 돼. 예, 지금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예요? 예? 양과 염소. 양과 염소의 차이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하고 동일시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참 저는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내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너무 감사한 건 제대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만약에 임금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렇게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높아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장 낮아진 자가 주님이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뚱뚱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살찌지 말라고 주부에다가 써놔. 매주. 갖고 한 번씩 읽어.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우리 어머니가 뚱뚱하니까 장수를 못 하셨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뚱뚱은 장수촌은 없습니다. 살을 빼야 돼요. 갖고 쓰러지셨어요. 혈압으로. 1년 동안 우리 집에 누워 계셨는데 날씬이나 해야지 어떻게 들어서 옮기지. 뚱뚱하니까 두 명이 달라붙어야 돼.
거기다 두고 변을 하루에 다섯 번씩 싸는 똥을 다섯 번씩 싸놓으면 치워놓으면 또 싸고 싸놓으면 치워놓으면 또 싸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안하고 우리 집사람도 참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꾀를 냈어. 갖고 어머니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한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할 일은 많은데 똥 치워드려야지, 빨래해드려야지, 몸 씻겨드려야지, 밥해드려야지. 근데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똥을 한 번씩 치워줄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한 번씩 해주세요. 빠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 씻어놓으면 축복기도 갈 거.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워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갖고 이제 싹 씻어놓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앉죠. 앉으면 하나님 천사 같은 우리 며느리 축복해 주시고 이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덜 미안하잖아. 내가 그냥 목욕을 씻는 게 아니고 나도 며느리를 위해서 뭘 해주니까 기도해 주니까 축복기도. 또 우리 집사람은 축복기도 받는 분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 아이,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솔직히 똥 싸는 시어머니 이뻐 안 이뻐? 안 이쁩니다. 그런데 기도받으니까 미워할 수 없잖아. 그렇게 1년 동안을 지냈어요. 나중에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너무 놀라운 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은 게, 첫째는 나는 어머니를 1년 모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1년 모셨더라. 똥 싸는 우리 어머니가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적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똥 싸고 해준 축복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된 거예요. 우리 삶에. 나는 그래서 내 체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누구냐? 똥 싸는 어머니 기도다. 그 말을 바꾸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 누구냐? 똥 싸는 어머니다. 똥 싸는 어머니 같이 불쌍한 분이 없어. 똥 싸는 어머니 같이 낮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을 모셔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길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광고했어요. 부모님이 똥 싸거들랑 딸이냐 아들이냐 따지지 말고 모셔라.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기도는 지구상에서 목사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다. 그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의 응답들이 그냥 어머니는 누워서 그냥 하는 기도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그대로 다 응답으로 오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지금 본문은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늘의 예수님만 찾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예수 그분을 찾아서 잘하실 때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염소를 봅시다. 염소. 염소는 뭐가 문제냐? 마태복음 25장 4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잘못했냐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걸 하나님이 좋아했다면 왜 이스라엘을 택해요? 애굽을 택하지요. 아수르를 택하고 바벨론을 택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도 인도를 택하고 중국을 택하지요. 왜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은 거 좋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요. 사람이 많다고 구원하고 적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다고 하고 많다고 안 하고 그것도 아니고
많다고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은 구원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영향받지 않듯 많이 모여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조금 모여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큰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적은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아멘. 교회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아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화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화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상화 되어 있어요. 괜히 큰 교회 목사님 어깨에 힘 주고 다녀. 괜히 적은 교회 목사님 어깨에 힘을 빼고 다녀. 그럴 거 없어요. 그건 세상 스타일이에요. 네가 뭐 내가 교회가 적다고 해서 보태줬냐? 당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인들도 그래. 교인들도 보면 큰 교회 다니면요 누가 안 물어봐도 물어. 너 나 요새 어디 교회 다니는지 아냐? 어디 교회 다니는데? 나 어디 다닌다? 그게 뭐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적은 교회 다니면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이 나를 알고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좋은 거지. 근데 언제부턴가 적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세상식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적은 교회는 꼭 무슨 실패한 교회인 양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세상 스타일로 교회까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그걸 나는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주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과 북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가지고 빵을 쪄서 대접했을 때 3년 반 기근을 느끈히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이 밀가루 조금 갖고 나타났죠. 2만여 명 모여 굶주림 속에 할 수 없을 때 소년의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축사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의 작은 지팡이 하나 들고 밤새고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 과부의 두랩돈 헌금을 주님이 칭찬하시잖아. 할렐루야. 그 보세요. 성경 속에 나타난 작은 것들의 위대함을 아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큰 사람입니까? 작아요.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니느웨, 소돔, 고모라. 니느웨도 죄가 관영했고 소돔, 고모라도 관영했어. 근데 니느웨는 살고 소돔고모라는 망했어. 왜? 니느웨는 요나가 있었어. 한 사람. 소돔고모라는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롯이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가 사는 거야. 요나 한 사람이 사명 감당을 회개함으로. 그러면 롯이 소돔고모라를 회개시켰어야 되는데 요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롯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롯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요나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여러분은 변화시키는 사람이요? 동화되는 사람이요? 하여튼 그냥 답은 어쨌든 잘 골라서 그건 감사를 해. 하여튼. 여러분 동화되지 마세요. 세상에 동화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아멘. 그래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시작. 그래요. 한 명만 있으면요 나라는 삽니다. 한 명만 있으면요 교회는 삽니다. 한 명만 있으면요 가정은 삽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참 나는 이 요셉이 난 우주금은 이름을 창 요셉이라고 바꾸고 싶어 진짜. 네, 요셉 참 좋은 7년 풍년 7풍 7년 흉년 7흉 이 풍년 때 20%씩 모았다가 이거 흉년을 딱 너끈히 이겨내잖아. 한 사람 있으니까. 그때 왜 요셉이 훌륭한 줄 아세요? 그런 지혜도 훌륭하지만 풍년 때 모았다 흉년 때 나눠주면서 한 건도 비리가 없잖아. 한 건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막 상한가를 칠 때 아 조금만 주어 그냥 왜 그런 비리가 없었겠어요. 그냥 요셉은 깔끔은 그게 크리스찬이야. 그게 교회야. 지금 나라가 보통 어지러운 게 아니야. 우리나라 보세요.
그 농촌 불쌍하다고 응? 농사 지어봐야 외국에서 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된다 해서 농사 짓지 말라고 직불금을 주었더니 세상에 국회의원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빼먹기 시작.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그게 벌써 요새 보고 세상 지도자하고 차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에 지자체 하니까 세상에 당 공천 받는다고 세상에 이 군수님들 구청장님들 이 시장님들 돈보따리 갖다 주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손해나고 말겠습니까? 또 빼먹어야지. 그러니까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 맞아요?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장사모가 활동을 해야 돼. 네, 그래서 꼭 선거에 나온 사람 두 가지 보란 말이요. 정직하냐? 정치적 역량이 있냐? 시작! 정직하냐? 정치적 역량이 있냐? 근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 투표율이 60%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6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 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하여튼 막 아기가 금방 나오려고 해도 아가 가만히 있어봐. 아가 투표하고 나와라. 그렇게 가서 찍어. 누구를 찍든지 내가 얘기해 줬죠. 누구 찍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 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놀고 있네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 한 사람? 정직한 사람. 뭐 한 사람? 정직한 사람. 두 번째 정치적 역량이.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동의했는데 나도 내가 철 들고 깨닫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아서 개인은 강한데 단결이 안 되고 일본 사람은 진흙 같아서 개인은 약한데 단결이 잘 된다. 어떤 썩을 놈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 나는 그거 제일 싫어해. 왜냐? 왜 한국 사람이 단결이 안 돼요? 전 세계 역사 속에 23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단결이 잘 되는 나라 있나가 찾아보세요. 내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첫째, 대한민국 역사가 4,343년 됐어. 4,343년 역사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2년도 월드컵 4강 갈 때예요. 할렐루야. 그때 월드컵 4강 가서 여러분 뭐 생긴 거 있습니까? 티사스 사이 있느라고 돈 만들어 가고 그거 쳐다본다고 잠도 못 자고 나는 설교하다 말고 그거 나오면요 그냥 같이 보고서 끝난 다음에 설교했어. 왜 어차피 궁금해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보고 합시다 동의 얻어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설교 그랬다니까 내가. 응. 나는 뭐 내가 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단결을 잘했다 그 말이야. 전 세계 역사 속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천만 명이 빨간 티 입고 나와서 응원한 나라는 세계 역사 없어요. 나머지 4천만 명도 안 나와서 집에서 전부 빨간 티 입고 있었죠. 누가 그렇게 단결을 잘 시켜? 그게 언제요? 벌써 8년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세요. 대한민국! 이봐. 두 번째, IMF를 맞아 국가적 경제 위기에 온 국민이 금을 모아서 극복해 난 나라가 있나 보세요. 세 번째, 서해안 기름이 유출됐을 때 선진국에서는 저거 피해가 30년, 40년 간다고 봤습니다. 무슨 30년, 40년이요? 그 해에 끝나버렸어. 왜? 가서 싹 닦아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닦았어, 영국이 닦았어, 불란스가 닦았어, 대한민국이 닦지. 근데요, 그것도 들여다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70% 이상 동원됐습니다. 아멘. 너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마라. IT 지진 났을 때 국가에서도 못 도운 거를 교회가 수백억을 도왔어요. 놀래 자빠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힘에. 너는 얼마나 도왔냐? 함부로 말만 하면 단 줄 알아. 우리 월드컵 뭐요 저
올림픽 야구 우승했을 때요. 난 너무 그것도 전승 우승. 하,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뭐 몇 승 몇 무 몇 패 이러지 전승. 그것도 세계 대회에서 미국 일본 뭐 그냥 푸바 다 꺾고. 하, 그때요. 그때 막 결승 오고 이런 날 내가 준결승 때 일본 오고 할 때, 그때 목사님들 모여서 오죽으면 내 기도를 다 했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내 힘을 다 가져다가 이승엽 선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 웬걸 계속 더블 플레이 하더니 그냥 한 방 친 것이 그냥 제대로 맞아가지고 홈런 쳐가지고 일본을 이기서 올라간 거 아니요? 자, 결승입니다. 결승 때 또 세상에. 우리가 이겼는데 말룽가 그랬어. 완아웃에 말룽. 안타 하나 치면 동점이고 분위기가 우리가 지는 거야. 그때 해필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내가 목사 시취할 때였어. 목사 시취하다 말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게 딱 나온 거야.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 번 도와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딱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병살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살타 탁 치더니 그냥 우승해버렸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 대단해.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 선수 다 보태봐야 미국의 선수 하나 몸값도 안 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대단한.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갔냐? 딱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히딩크 때문에. 히딩크의 리더십. 왜 히딩크가 리더십이 살았냐? 딱 이거요. 어차피 나한테 한국 사람은 유명한 선수가 없다. 그렇지. 히딩크 눈에 한국에 유명한 선수 없어. 유명한 선수는 영국, 브라질에 있지. 누가 유명해 한국에서? 그러니까 난 어차피 여기 고향이 없다.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난 어차피 네덜란드다. 세 번째, 난 어차피 여기 학교 다닌 적이 없다. 학연, 지연 다 필요 없다. 유명세 무조건 잘 차는 놈만 뽑겠다. 그래서 11명 뽑으니까 세계 4강 가잖아. 내가 그것이 얼마나 충격까지. 우리나라는 객관성 있는 리더십만 살면 세계 4강 간다. 아멘. 근데 왜 그걸 못 가냐? 학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못 가는 거야.